그쪽에서 오는 차랑 불박차랑 사고 납니다. 아, 불박차가 아니라 직진 차랑. 왜 사고 날까요? 이 차가 좌회전하다가 그 사고 나는 상황 보시죠. CCTV입니다. 양쪽 다 블랙박스가 없답니다. 오빠. 다시. 이때. 브레이크 잡히고 사고 날 때까지가, 아, 이건 브레이크 등이 아니네요. 브레이크 등은 이때네요, 이때.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까지는 우악 하고서 그리고 브레이크에 발이 가면서 붙였습니다. 요차 신호위반이래요. 비보 좌회전 아니래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35m라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볼땐 35m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동차 여기다 딱 놔보자고요. 자동차 한 대. 그럼 여기 또한 대, 두 대. 한세 대? 15m가 될까요? 한 15m 될것 같네요. 대략, 그 근처 될것 같습니다. 35m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때 35m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대충 잰 겁니다. 요 차, 신호위반. 그리고 이쪽 차는 제한속도 50이래요. 요 건너가면 30이래요. 50도로에서 가다가 신호위반한 차, 꽝. 과실 비율 어떻습니까? 신호위반 차100% 잘못입니까? 직진 차도 일부 잘못 있습니까? 투표 시작. 직진 차도 일부 잘못 있다는 분이 계시네요. 직진 차도 일부 잘못 있다가 2%. 백대빵이라니 98%. 지금 요거 처음에, 아이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고 지점까지 35m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브레이크 등이 아니고요. 예, 미등, 밤이잖아요, 미등이고요. 그다음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지금 밤 시간 같은데요. 라이트 켜고 있잖아요. 밤 시간이죠. 지금 시간. 네, 새벽 5시래요. 새벽 5시. 불 켜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차 꺾을 때요. 요 사고 지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지금 저 꺾는 순간 여기에서 이때 그리고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반대까지 대략 빠른 사람은 0.7초 평균 1초로 잡아요. 1초면은 제한속도 50에서 끼 브레이크 등 들어오죠. 1초 동안에 시속 50이면 13m를 갑니다. 그럼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직진 차에게 과연 잘못이 있겠느냐? 비보호 좌회전이라 하더라도 100대 빵이어야 오를 텐데, 근데 비보호 좌회전이면 또 판사에 따라서 90대 10 하는 판사들도 있더라고요. 이번 사고는 요 차의 과속으로 보여지진 않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5안 되는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반응 시간에 따른 반응 그 이제 공주 거리 한 시속 50으로 했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